안녕하십니까 박독자 여러분. 박태준입니다. 오늘은 화사의 마리아라는 곡 기타치는 곡 쉽게 강의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자, 코드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똑같이 쳐볼게요. 한번 Am7, 그 다음에 Em, 그 다음에 Dm7, 아 Dm, 여기서 중요한 거 Em 이건데, 여기서는 이 처음에 마이너 쳤는데 여기서는 E 메이저 쳐요. 이렇게 다시 들어보시면 나나나나나나 마이너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네, 자 보세요. 세.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네, 인트로 끝입니다. 자, 이제 벌스 들어갈게요. 일단 드럼 리듬이 이래요. 따, 따.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치고 잡아줘야 돼요. 치고 이거 빠르게 쉽죠? 네, 넘어갈게요. 자, 이게 B 부분인데, 프리코러스 부분인데, 베이스는 이렇게 되는 건데,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쉬운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쉬운 거는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내려갈게요. 이렇게. 두 번째는 파워 코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Am7 잡아주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플랫 5. 네, 세 개 중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면 코러스 들어볼게요. 코러스에는 코드가 좀 달라지거든요. 마리아 마리아 나나나나나나 C로 나왔죠? 그 다음에 나나나나나나 F 나나나나나나. 자, 나는 F가 잡기 어렵다, 잡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약 우리 편하게 잡는 거 있죠? F 이렇게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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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거 칠 건데 팝매트를 이용해 가지고 칠게요. 어떻게 치냐면 예. 마지막으로 연주하는 거 딱 영상으로 딱 치고 다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